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잘 아시죠? 간헐적 단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해독이 되는 간단의 다이어트라고 믿습니다. 따순몸 한의원의 김경호 원장님께 제가 딱 일주일간 받아봤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독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직접 한의원에서 찍어왔거든요. 같이 보시죠. 네, 여기는 양재동에 있는 따순몸 한의원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간단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해독 다이어트를 했고요. 일주일 만에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하려고 왔습니다. 저랑 따라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야. 네, 촬영 중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핑크빛으로 네, 하셨네요. 네, 저는 그럼 어디서 이제 검사를 하면 되나요? 예, 안으로 들어가서. 예. 여기가 체열 진단실이에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카메라가 저기 있죠. 저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체열이. 네. 체열 측정이 끝났습니다. 이게 주먹이 이게 다이어트하기 전에 맞춘 옷이에요. 딱 맞는 옷이었는데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런데 입질 사이에? 그래? 이거 신나는데? 체열을 네. 보면 요것만 적어봐요. 신체활성 도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얼만큼 쌓였냐 호르몬 계통의 호르몬이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머리 쪽의 순환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좋아졌어. 웃겨. 이게 하루에도 바뀌긴 해. 이게 스트레스 정도가 딱 나이에 맞게 이압 전에는 50대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적당히 쌓여있고 머리 쪽이 순환 되게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스트레스 그러네. 많고 그쵸? 그 스트레스 정도가 요거 정도 되죠? 요거고 에너지 분포가 요거 정도 되죠? 요거 그쵸? 푸른색이 벗고 이제 주황색으로 생기고 그쵸? 근데 지금 바뀐 거 이렇게 바뀌었죠? 10대처럼 에너지가 확확 돌고 있다는 소리예요. 10대처럼? 에너지 순환이 되고 순환이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와우. 예. 그다음에 뭐 이거 일 때문에 정체 스트레스인데 여기가 푸른색이 돌잖아요. 이제 푸른색이 돌고 가면 여기로 올라가고 있다. 이해되시죠? 스트레스는 있지. 있는데 이제 강의 준비하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신경 쓰고 있거든. 그 푸른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쵸? 푸른색 돌죠? 요거는 완전히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에너지 양이 요만큼 배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하는데 어제 안 힘들더라고 예전보다. 몸은 먹은 건 없는데 그 신기해 갖고 덜 힘들지 뭐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도 안 힘들어서 괜찮은데. 저도 살이 빠지면 코를 안 골고 아침에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었는데 4-5시간 자도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줄었어. 아침에 눈 떠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몸 안에 있던 우리는 굶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은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쌓아놨던 것들 있죠.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몸이 저축해 놓은 거, 저장소거든요. 내가 그걸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리, 내 몸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조그만 영양으로도 충분히 다 쓰고도 남아버리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보내야 되죠. 살이 찐 만큼 내 심장에서부터 거리는 멀어지죠. 사실은 그리고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 근데 쓸데없는 걸 다 빼고 났더니 내가 옛날에는 10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는 80명만 관리해도 돼.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덜한 거죠. 근데 그 70명이 되게 힘들어한 게 아니라 막 지기끼리 잘해. 그러니까 심장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안 해요. 훨씬 더 부담이 덜하죠. 신기하네. 이게 보니까 확 이런 사람 많잖아요. 대표님이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하면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살은 빠져야 되는데 운동은 전혀 안 해. 근데 살은 빠지고 싶어. 그리고 뱃살도 빠지고 싶어. 근데 가만히 있어.
근데 먹고 싶어 죽겠잖아요. 네. 먹는 것만 막 걱정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겠죠. 네. 그 다음 치수 한번 볼까요? 네. 자, 뭐 형태로는 지방이 1.4kg가 지방이 빠졌네. 예. 그러니까 몸무게는 1.4kg 빠졌네. 예, 몸무게는. 네. 예. 몸무게는 약 2kg, 3kg 정도 빠졌죠. 예. 3kg 빠졌. 네, 3kg 빠졌고 몸무게들이 있으니까 그 변화했고 근육의 무게량은 대략적으로 1kg가 안 빠졌죠. 그렇죠. 한 네. 700g 정도. 근데 몸무게가 이제 지방이 좀 많이 빠지고 18%에서 16%까지 체지방률이 떨어졌고. 16% 좋네. 네네네. 이거 BMI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것도 뭐.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이 1단위 이상 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오, 1단위 떨어졌네? 1이 떨어졌죠. 오. 이게 되게 중요해. 내장 지방 비율. 내장 지방이 중요하지. 네, 내장 지방이 이렇게 툭 떨어져요. 이게 커요. 잘 안 빠지거든요, 내장이. 어떠십니까? 구미가 확 당기시죠?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요. 간단한 운동도 병행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그 체중을 잘 지키고 있고요. 아, 제가 또 누굽니까? 김경호 원장님을 또 설득해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따순몸 한의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뒷자리를 남겨놓으시면 이벤트를 합니다.